매년 프로젝트 경영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올해의 프로젝트 대상입니다. 올해 열린 시상식에서 우리 회사가 플랜트 건설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경영협회가 주관하는 2018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심포지엄이 14일 열렸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우리 회사는 플랜트 건설 부문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아 올해의 프로젝트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상은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10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 발전 설비인 당진화력 90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노력과 국내 후속 대형 발전 설비 건설 사업의 모범이 된 공로로 받았습니다. 올해 프로젝트 대상은 한국 프로젝트 경영협회가 국내 기업 중 프로젝트 경영 발전에 기여한 모범 사례를 선정해 수여하고 있습니다.